앉아서 유튜브 강의로 돈 벌기. 이번 시간은 해야만 하는 이유로서 취미가 없는 인생은 불행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테니스가 취미죠. 저는 테니스가 취미입니다. 이막땀쫙 흘리고 나면 씨, 자 인생 뭐 있어? 이러고 뭐 맥주 한잔 하거나 시원한 물한잔 마시면 좋죠. 그럴 때마다 정말 취미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취미가 없는 사람 정말 많아요. 물론 일정 부분 자기가 관심을 가진 주제들은 다들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그걸 취미, 일본 말로 휴미 이런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은 사실 좀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가 배운 것들, 자기가 아는 것들을 남들에게 전수하고 가르쳐주는 기분으로 이런 유튜브 내지는 1인 미디어를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보람된 것입니다. 일단 퇴근이 즐겁죠. 퇴근이 즐겁다는 얘기는 출근도 즐겁다는 얘기가 될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진정한 투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이 건전한 문화 소비가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문화 창출로 되겠죠. 얼마 전에 이 강의를 찍는 시점쯤에 한 열흘 정도 연휴가 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력감에 빠지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 일본에 대한, 외국어에 대한 공부도 하고 저술도 하느라고 진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은 취미가 없는 인생은 불행하다. 여러분들과 꼭 얘기해 보고 싶은 1인 미디어, 유튜버가 돼야 될 이유라고 보겠습니다.